궁합이라는 것은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오지게 쓰면 그 일륜지 대사라고 했겠습니다. 부모야 그 부양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자신이 낳았으니까 그 키워줄 의무가 있으니까 부모 덕에 잘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서 이제 그 사회 진출하든지 자기의 삶을 살려면은 이제 그 부모 대신에 이제 의지와 기댈 수 있고 그 동반할 수 있는 동반자 그 궁합이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궁 궁합. 요 궁합이라는 거는 요 궁은 자기 영원토록 변치 않을 집. 근데 요 여기 이제 누군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누군가 반쪽 이제 그 채워줄 반쪽 부모에 떠나서 오게 되거든요. 그 자리에 누군가 들어와서 합이 되느냐 잘 합이 되겠죠. 이제 누군가로서 이제 첫째로 이제 궁합의 조건은 음양이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쪽이 양이라고 하면은 이게 남자라고 할게요. 남자라고 하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음이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요래 이제 성격이 맞는다고 그래요. 양의 남자 같은 경우는 뭔가가 적극적이고 자기 이제 그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승부욕도 있고요. 굉장히 추진력이 강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계산 없이 맹목적으로 돌파했을 때 여기에 음의 여성은 어떻게 되냐?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할 때 그 치밀한 그 계산서에 빠진 거를 그 남자가 없잖아요. 치밀하고 계산서에 빠지겠죠? 그럼 여자가 그걸 이제 보충해 준 거죠. 아내가. 열정은 좋은데 이게 그 조절을 못 하게 되면은 그 현실을 잘 못 보게 되는 게 있잖아요. 세밀한 부분.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여자 입장에서 이제 음의 여자 같은 건 이제 신중하게 되죠.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 양의 남자 같은 경우는 결과의 주주입니다. 이게 내가 이번에 저기 친구한테 소수임 받았는데 이 주식을 사면 대박이야. 왜 아직 비상장 주식이거든요. 상장도 안 됐는데 이거 상장만 되면 100배 터진다. 내 1억 투자했으니까 1000억 버는 거야. 아니, 100억 버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음적인 여성 같은 경우는 그게 상장된 보장이 있느냐, 안 됐을 경우 너 투자는 1억을 어떻게 할 겨? 라고 굉장히 계산적인 것이고 주위에 자문을 바라봐서 이게 하다 보니까 그럼 남자가 또 일리 있는 그 아내의 말 듣고서 공감을 한다면은 자기 전 재산이 1억인데 불안한 거죠. 불안이 시작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1억 할 거를 전 재산인 거를 한 20%만 투자하게 된다면은 잘 돼서 하면은 아내 원망을 좀 하겠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전 8천만 원 주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내 말 들어서 2천만 원밖에 안 날렸으니까. 예? 요런 또 이게 음과 양의 차이점에 요런 게 이제 호응. 그 다음에 생입니다. 생. 상생. 그러면 상생이란 뭐냐? 나를 도와주는 게 상생이잖아요.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거니까 여성이 만약에 음에 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남자 같은 경우는 목의 기운을 받으면 상당히 좋아요. 그럼 왜 남자가 도와주지 여자가 도와줘?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성이 이게 남자가 도와주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여성은 내무부 장관인 거잖아요. 경제라든지 집안 살림 모든 재정관리를 여성이 하는 게 훨씬 더 꼼꼼하고 친밀합니다. 요즘에는 뭐 같이 개인 저기 월급이나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남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아내에게 주면 아내가 그걸 가지고 가정을 꾸미면서 살았기 때문에 여자가 생해주는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또 그다음에 사주에서 그 자기한테 얼마만큼 힘이 돼줄 수 있는지 그 역량 힘이 될 수 있는 역량 조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궁합 제일 좋은 궁합은 근데 내가 힘든데 그 밑에서 그 응원해주고 밀어주는 만약에 그 글자가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상당히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난 남편이든 그 아내복이든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뭐 헌신적으로 노력도 해주고 실적으로 금전이 필요하다면
뭐돈 많은 아내 잘그 뭐야 아내 복 있어 한 사람 보니까 친정에 꽤 많은 재물을 갖다가 잘 부모님한테 설득해서 뺏어다가 남편 사업자로 밀어주는 경우가 그게 이제 타고난 그 아내 복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이제 만났을 때는 타고난 것이고 최고의 궁합은 그 음양으로 양대 음이 만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자신이 태어난 그 기존의 일간이 일간입니다. 일간. 일간이 그 목화토 여기에서 자기의 상생되는 일간을 만났을 때 일단은 요거는 이제 궁합의 관문은 이제 통과한 겁니다. 아, 궁합은 좋네. 궁합은 좋고 이제 그 부수적인 것은 그다음에 그 자기 자신의 그 궁이 있죠. 곧 들어갈 자리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포인트가 있어요. 나를 딸처럼 생각하거나 아들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나를 큰 머슴처럼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어머니 따뜻한 어머니 이런 성분에 따라서 그것도 좌지우지 또 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제 그 궁합이 다 맞춰진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건 결혼을 해도 무난하겠다. 이제 무난하는데 제 요것만이 다인 줄 알았죠. 궁합에서 야 그럼 누나한테 결혼해? 결혼해서 뭐, 남편 복 있겠네 했더니 맞대요. 맞긴 맞는데 그 아쉬움 같은 게 있어요. 아하 이게 속궁합도 또 거기에 속궁합도 붙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뭐 속궁합 뭐한 달에서 두달 맞춰보고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뭐 그거 안 맞춰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아내가 현명하다면은 뭐 보약도 좀 사주고 뭐 이런 거는 이제 합의해서 이제 하는 건 허면 되는데 요걸 또 모르고 있더라고 이게 상식적인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도 낌새를 눈치채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이 없지 않느냐 그것까지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완벽한 궁합을 잘 이루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행복하게 잘살수 있겠구나 이제 그렇게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